중국산 냉동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값싼 중국산 냉동 고추를 국내산과 혼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청송군 소재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산 냉동 고추를 국내산과 약 50%씩 혼합하는 방식으로 고춧가루 약 30톤을 가공한 후 국내산 100%로 속이며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 위치한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쳐 A씨의 운영업체 외에도 3개의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이 같은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